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민호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1년 2월 7일 오후 2시 49분이에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다음 검색창에서 준수 투자로 치시면 화면 창과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매주 정실정, 청기노인 정실정이 보여요. 물론 청기노인 중기주 추천, 한 번가의 영원한 회원, 평생 회원 제도죠. 저희 사이트는. 그리고 기법 자료가 약 20년 되는 기법 자료가 상당히 많은 자료가 기초부터 초고급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덤어시청 아무나 제발 좀 하지 말고요. 여기 보시면 덤어시청 상당히 많이 하시고 왜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는데 덤어시청은 공지사항 좀 보시고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청년 리딩반에 가입된 분들만 해당됩니다. 기법반 또는 직장인반, 통합반. 기법반은 말 그대로 기법 배우고 수익 내고 하는 반이고, 직장인반 안전하게 문자 받는 반이에요. 직장인반은 최첨단 정보 문자 내역에 100%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공업, 세코닉스, 이녹스, 가스텔 화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츠, 대성열대 상가 이렇게 2실은 나왔고요. 기법반은 주로 한가 매매나 신규주 매매, 급등주 구비치, 주로 제로 매매, 정실증 매매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자, 2월 6차 정실증 이미 자료에 올려놨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The stock market schedule for the second week of 2021.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하며, 물에서 빠진 자, 물을 헤치고 나와야 하며, 주식에서 망한 자, 주식으로 일어서 자. 정실증은 제로매매이고 스케줄 트레이딩이에요. 여기 된 내용. 그걸 좀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지, 검은색 이미지 하나, 노란색 이미지 둘다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2월 1주차 정실전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전에 청기노인 채널에서 제가 보시면 매주 정실전 올리죠. 바로 지난주 2월 1주차 정실전 여기 상한가 3개는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상한가 3개 나왔나 안 나왔나. 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고 얼마에 사라 얼마 팔아 이것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쪽 지금 시장반 가입하신 분들은 문자대로 하시지만 결국에 언젠가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요. 또 저희 사회 특징이 뭡니까? 일단 가입하시고 난 뒤에 또 이런 만기가 돼도 재가입하지 말고 여기 보면 6개월간 충분히 기법 배우고 백전백승 준비주지 않습니까? 이게 6개월간 여러분 우장공주나 뭐 최근에 대박 안난거 있습니까? 호텔신라우도 그렇고 6개월간 중기주만 하였다 하더라도 실자산 수익률이 1억까지 하신 분들은 4억 정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중기주 세팅해서 딱네 종목 나눠서 했으면 어떻게 됐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 주린이나 또는 이제 투자가들 물론 공부하기 힘들고 직장생활 바빠서 그렇다 이해는 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결국에 평생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꼭 어떤 사이트 가입해서 부자 돼야지 이런 수동적인 생각하지 말고 유료 사이트 가입보다는 한번 가입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법 배우고 또 저희 사이트 특징은 6개월 동안 기법을 충분히 가르쳐주고 만기가 끝나도 또 항상 백전백승 중기주 들으지 않습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난주도 하한가 매매 나왔고 하한가 매매가 한 달에 두세 개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2월 1주차 정실증 하한가 3개 터진다고 그러는데 뭐가 터진나 같이 한번 봅시다. 저 우주 드라마죠. 승리원 넷플릭스 관련주 4만의 특수가 상한가 치고 다음날로 초급등했어요. 제조은행이죠. 바로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이게 장중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그다음 장중 25%까지 급등했어요. 우주항공주 에피스 상한가 나온 거알 겁니다. 솔루엠 120%가 아니고 10%씩이에요. 이거 오타 나왔네요. 고칠게요. 솔루엠은 제가 신기주 딱 답을 나오지 말자. 시가, 시장가 들어가라. 9시 이후로 시장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무조건 매도 쳐라. 그 다음 상장된 핑거는 절대 하지 마라. 해드렸던 것 같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은 신기주 또 상한가 하나 먹었죠. 자, 레인 로보틱스가 숫자 3배치 상한가 먹었고요. 급등주 9배치 현대 비엔지 스틸 우선주가 10%짜리 두번 먹었어요. 2021년 첫 정매 이매진 아시아 20%짜리 첫날 먹고 다음날 6% 선절 쳤죠. 대통령 특단 주택공급 3표 시멘트하고 신원종합개발 급등했고요. 저금리 수혜주, 보험주, 하나생명 및 한국화재가 급등하였습니다. 매각주죠. 대한전선 10% 상승하였고요. 게임주, 차트 한번 보세요. 프로비스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정민호 채널에서
제가 올린 영상, 아무 영상이나 클릭해서 보시면 이 댓글에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보세요 라는 글이 보여요. 주소를 딱 클릭하시면 채널 멤버십 영상 안내가 있고 가입하기가 있어요. 한 달에 12,000원이거든요. 여기 가입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나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영상 보고 채널 가입하신 분들 과연 한 달에 12,000원 이상 효과를 봤나 안 봤나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급등주 17일치 후배님 또는 만기 지난 분들 재가입하지 말고 어차피 중기주야 평생 회원이니까 중기주는 투자금 절반 하시고 기법 자료와 추가로 더 받아가면서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한 달에 12,000원 충분히 안 아깝게 제가 밤잠 안 자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멤버십 전용 중기주 추천 안 나왔고요. 바로 지난주죠. 정실전 네 종목 압축 1대1 과외지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결과가 어떻는가. 영상이 짧아요. 2, 3분밖에 안 돼요. 보시면 댓글로도 제가 안내를 드렸죠. 바로 현대 BNG 스틸 우 10% 나왔고요. 솔로엠이 10% 나왔어요. 신원종합개발 20% 나왔고요. SG 세계물산 10% 나왔어요. 초록뱀 10% 나왔습니다. 댓글이 72개잖아요. 제가 댓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채널 멤버십 정실증 관련해서 다 댓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이미 회원 전용 영상 클릭하면 기법 자료가 87개가 있고, 중기주 영상과 매주 정실증 첨삭 지도죠. 이후 1주차도 많이 나왔지만, 1월 5주차, 4주차는 70%짜리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급등주 기법 영상이 있고요. 정매주 이매진 아시아도 클릭해 보시면 제가 아침에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한다 댓글 11개 있죠. 다 남겨놨습니다. 20불짜리 나왔고 두 번째 들어가서 첫날 정매 첫날 시가와 9시 반 타임 샀어. 20% 먹고 첫날 그 종가 사가지 안 올라가길래 다음날 때려버렸죠. 한6% 정도 손실. 정매주 알아야 됩니다. 소액 가지고 가는 거고 100만 원 가지고 하면 돼요. 큰 욕심 내지 말고. 보다 좋은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 멤버십을 개설하였습니다. 멤버십 이름은 천기 패밀리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올라오는 정실적 한 주일간의 재료와 해당 주의 영상이지요. 조금 아쉬운 것이 차트와 대입하여 주린이들을 위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인데 얼마에 사야 하는지 강조 종목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과외하듯이 정실적 2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법 자료 영상 제공. 기초부터 고급까지. 적립 매매 기법에서 한가 매매 등등. 급등주 17비치의 소중한 영상 제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중도 8알 이상의 주도주. 맥점 추천 영상 제공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이용 가격 월 12,000원으로 멤버십 패밀리 회원님들에게 보다 더 자세한 영상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튜브 천기노인 채널 멤버십 가입비는 월 12,000원이며, 가입 방법은 천기노인 유튜브 채널 영상에 가입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것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월 12,000원 내고 문자나 톡으로 리딩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법 강의와 간혹 매집주 제공 그리고 매주 증시 일정 2부 1대1 과외 영상이 나가요. 아마도 만족하실 거예요. 자, 그럼 2월 2주차 정실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 보고 멤버십 전용 2월 2주차 정실점 추가해서 세 종목 제가 2부 영상 드릴 것이니까 이 영상 일단 공부 삼아 다 보셔야 됩니다. 1부만 봤어도 안 되고 2부만 봤어도 안 됩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한 분들 1부 영상을 총괄적으로 다 보고 2부 영상은 이제 짧게 3분짜리 영상으로 세 종목만 제가 드릴 거예요.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매주 정실적 공부하고 기법 공부하고 매주 공부하고 기법 공부하고 계속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가다 보면 주식 기법이 쌓여요. 반드시 좀 그렇게 따라 주십시오. 여긴 평생 학원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날짜가 2월 7일 일요일이에요. 주말 악재 나왔죠. 애플이 기아가 논의를 안 하겠다. 일단 기아차 한가는 아니겠지만 내일 크게 알아갈 거예요. 시가는 사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한가 매매 한 것처럼, 시가 사려 해서 밀리는 구간 있죠. 이때 사가지고 짧은 단타를 치고 가자. 박셀바이오가, 품목 허가가 박스로 낀 15잖아요. 45일 코스 중에 있어요. 언제든지 이제는, 2월 한 9점 세고, 3월 말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바짝 긴장해야 되고, 60일 이탈 시 매수 가능하다.
신풍지역이 질질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다가 투매가 나올 수가 있다. 장조 15% 이상 폭 나가면 단타 충분히 가능해요. 들어가면 5%짜리는 그냥 쉽게 먹고 나갑니다. 그다음 설날이잖아요. 서울시장 테마는 결국에 넘버 2, 빅2죠. 요상박, 안철수주하고 박영선주 두 개로 추계하게 될것 같고요. 자, 설날에 제가 좋아하는 중규주, 우리가 샀다 팔았다 많이 했잖아요. 바로 뭐죠? 대북주이자 철도 관련주 푸른 기술이에요. 이거 하락하면 모아두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2월 8일 월요일 내일이에요. 자, 애플과 공시 실적 발표, THN, 라닉스, 유인텍, 안암전자, 핸대비아. 자, 월요일 관련 일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권 발전, 이거 대가 있는데, 영화검사 새걸로 봐. 이거는, 신공항 관련주, 대구이자, 그 다음 가덕도, 이건 좀 다음주 잡혀있어요.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 국민의힘 미디어데이, 나경원, 오세훈이 한판 붙고, 최종은 안철수와 박영선이가 붙겠죠. 그래서 안철수주, 박영선주 보시고요. 나경원주 보시고, 오세훈주 보시고, 황교안이가 나는 쟤인데 새빨간에요. 한창지지와 국일신동 은퇴양. 이래 보시길 바라고. 변이 바이러스 연구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 애플론 유나이티드 제약. 산통부 장관 수소연장 방문. 두산 퓨어셀 하나.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 국영 GMM과 한솔 홈데코 이근창호 LG 아우시스. 2021 우주개발 추진 계획 확정. 비츠로테크, 에이피스, 인텔리언테크, 한국항공우주, 세트로와일, 한양, ENG, 한양 디지털, 질병본부 백신 접종 대국민 브리핑, 아스트라제네카 및 화이자 관련주, SK케미칼, 에비프로바이오, 우리바이오 보면 될것 같고요. 19일 화요일날, 가덕도 공청회 일정이 있어요. 산소중립회의가 있네요. 대원시아의 동군이죠. 여튼 이거 좀 볼만하죠? MSCI 관련주는 작년에 신풍지역 때문에 재미는 좀 봤을 거예요. 실제 변경일이 2월 26일이에요. 그럼 2월 21일 정도 돼서 눌림목 나올 때 사면 되겠죠?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빅히터, HMN, SK, C. 여기서 빅히터가 좋아 보여요. 자, 2월 10일 수요일 날, 클라우드, 테스포스, 발조, 한컵, MDS, 오파스넷, 인프라웨어, LG학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 전 LG학 이긴다 보이네요. 산통부 장관 에코 연료전지 착공식 참관.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유니크. 도심 내 드론 택시 네온테크, 제이션 시스템, 베셀, PC 디렉트, 한글과 코퓨터. 정세균이가 광주를 방문한대요. 알루코, 수산중공업, 케이프타운 리츠, 상용정보통신. JW 중위제약을 리바로 국제 웨비나 개최한다고 해요. 대성 엘텍이 최대 주주 경영권 매각 공시 1입니다. 자, 2월 11일은 목요일 춘절이에요. 바로 뭐다? 이지한불. 2월 10일은 미나리 영화가 개봉을 한대요. 바로 관련주고 SM 라이프 디자인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 2월 13일 토요일 날 TA 항공 무착륙 관광 개시. 방탄 21 키츠 초이스 어워드 후보다 빅히터. 2월 15일 월요일날 인텔 외부 파운드리 이거 좋겠죠. 파운드리 관련주는 아나패스, SFE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프로텍, 디비아이텍, 러셀, AD 칩스, 네패스, 코리아 핀테크 위크, 인풋뱅, 웹캐스, 민환지, 가비아. 2월 16일 화요일날 OLED 소재, OLED 소재 합성에 필요한 촉매 원료 등을 제조 판매한 업체인 신유상장주 되는데 이건 좀 봐야 됩니다. 2월 18일 목요일 날 역시 제주항공 보고요. 2월 19일 금요일 날 딜라이브 인수 제공시 IHQ 펜트하우스 2 개봉 초록밤 디지털 대성 보고요. 2월 25일 목요일 날 신규주가 퓨노 유일 에너텍 오러스 테크놀로지가 상장이 되는데 이것도 신규주 기법이 어떻게 가는가 공부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3월 3일 날 정매주 헤드바웨이 FM 법원 일정 보시 되겠죠. 자, 3월 15일 날 제넘바이오 3대 배정 나비빌 나비 될것 같으면 이전에 하락 나올 때 매수 상승한 매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중기주 성적 보고가 MP한강이 65% 수익 달성, 한진중업 78%, 쌍용 양유가 300%, 호텔신라하고 20%짜리 4번, 80%, 마지막 신용 찍어서 또 55%, 합해서 135%,
RF에서 10%짜리 매번 40%, N벤치 투자가 35%, 호롱생명과 7%, 신품제약 14%, 노랑부선 21%, AP선 35%예요. 이게 최근 6개월간 백전백승 중기주 내용입니다. 신중기주 정보일람하기,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 검색창 준수투자그룹에서 중기주 추천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에서는 뭐 진짜 땅을 뒷구이로 쓰고 주식에서 망한 자 주식을 잃었으려며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꼭 리딩 받고 또는 유튜브만 보고 네이버 정보 토론시만 보고 어떻게 고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올라가면 자기 탓, 내려가면 네이버 정보 토론시 욕, 안티, 절대 발전 없습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분석해야 이길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아무튼 다음 한 주 부정전이에요. 안전한 투자, 확실한 수익 잘 내시길 바라고 잠시 뒤에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 전용 2월 2주차 정시일정 짧은 축약 세 종목 추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인입니다. 필! 성!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웃으면서 사는 인생 자시작이다.